네, 오늘 수급 특징 중 하나금융지주입니다. 이 종목 외국인의 수급력 정말 대단합니다. 지난해 11월만 해도 빠져나가던 외국인이요. 12월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.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단 3거래를 빼고는 매수 기조를 연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장기간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. 모멘텀과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금융주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고 성과급잔치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익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네,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수급 특징주로 꼽아 주셨어요. 외국인의 수급력이 이렇게까지 붙을 수 있나요? 예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미국 대비해서 실적 이슈에 조금은 둔감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무슨 얘기냐면은. 그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주가 그 증시가 급등하고 뭐 페이스북이 메타죠 메타의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증시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도 증시가 안 가요.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주 환원 체육을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마치 주가 매매 차익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뭐 배당을 많이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을 더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.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그쵸. 많이 만든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상당히 민감하게 반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게 조금 둔감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뭐 실적 장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비해서 조금 실적에 둔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 덕산에메테리 뭐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주가 주주 환수익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 나갔었지만은 그 배당금이 2,400원 이건 기말 배당금이고 중간 배당까지 합치게 되면 3,100원이에요. 그래서 3,100원인데 그거를 발표했을 당시에 주가를 보게 되면 시가 배당률 7%가량이거든요. 7%이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치면은 거의 상한가를 맞은 걸 거의 비슷한 충격이에요.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융주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1월 25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게 되면서 주가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4%가 올랐는데 중요한 건 1월 25일부터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 30일 날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때 최저가가 39,200원이에요.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 최소 한 30% 정도? 일단 수익이 난 거죠. 5만 원 초반대에 놓여 있습니다. 5만 1,000원대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한 30%가량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기말 배당금 아까 자막 나온 대로 보게 되면 5.4%거든요. 그것까지 치게 되면 35%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융주를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왜? 금리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금리가 올라가서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주주 환원 책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. 그리고 금리 이슈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비은행 부분이 작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지주사 안에 은행 부분이 65%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예대 마진 늘어나는 폭에 대한 어떤 순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지주사가 하나금융지주사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른 금융지주도 매수하지만은 특히나 하나금융지주를 매수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은행 부분이 크다라는 거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5번에서 7번으로 또 수정했거든요. 근데 당연히 또 미국이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 그 환율시장 방어를 위해서 비슷한 규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얘네 마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중간에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나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사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